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동환 TV 채널 안의 작은 코너 의사가 들려주는 리얼 스토리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병원에서 있었던 리얼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영상의 제목은 혼수 상태에서 6개월 만에 깨어난 환자의 첫마디에 의료진이 모두 경악한 이유였는데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요. 정말 폭발적인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깊은 관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요, 의사가 들려주는 리얼 스토리 그두 번째 이야기로 신장이식 수술을 받은 선배 의사의 말 한마디에 제가 눈물을 흘린 이유입니다. 실제 제가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삶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꼭 봐주시고요. 또 제가 구독자님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밴드 가입하시면 저에게 질문도 하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소통이 가능하니까요. 아래 설명란 참고하셔서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리얼 스토리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좀 특별한 의과대학 선배가 한 분이 있습니다. 키는 작고 통통한 편입니다. 그러나 아주 재미있고 유쾌한 선배였는데요. 대학 시절 저와 함께 노래 동아리 활동을 했던 그 선배는 항상 후배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가 동아리에 나타나면 모두 새로운 웃음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선배는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배의 순수함 그대로 또 조금은 뚱뚱한 그 몸뚱이 자체로 우리를 웃겨주었습니다. 노래를 하는 우리 동아리에는 수준급의 노래 실력을 뽐내는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배는 그쪽은 아니었죠. 하지만 기타를 잡고 마치 허리가 부러질 듯이 몸을 뒤로 제끼면서 온갖 멋을 부려 노래를 한그 모습은 우리의 귀보다는 눈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노래를 잘하지는 못해도 그 모습에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리면서 환호를 보내곤 했었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오랫동안 그 선배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다른 선배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선배가 아주 큰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수술은 바로 신장 이식 수술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심한 당뇨로 고생을 하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당뇨 합병증이 심해져서 결국은 신장의 기능을 잃게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신장의 기능을 대신해서 병원에서 투석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다른 사람의 건강한 신장을 맞는 신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장 이식 수술에 대한 기억이 좀 남다릅니다. 벌써 30년 전 일인데요. 인턴 시절 가장 힘들다고 소문난 파트가 신장 이식 수술 파트였습니다. 모든 인턴이 이 신장 이식 파트를 거쳐가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100명에 넘는 인턴 중에서 이 파트를 거쳐간 인턴은 고작 16명이었습니다. 즉, 억세게 운없는 인턴만이 가장 힘들기로 악명 높은 신장 이식 외과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억세게 운없는 인턴 중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은 참으로 큰 수술입니다. 수술실에 신장을 주는 사람과 신장을 받는 사람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수술실에서 각각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양쪽에 각각 충분한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주로 신장을 떼어내는 수술은 비뇨기과에서 하는데요. 그리고 떼어낸 건강한 신장을 환자에게 심어주는 것은 일반 외과에 포함된 이식외과에서 합니다. 양측의 의료진은 아주 손발이 잘 맞게 충분한 훈련을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장을 환자에게 심어줌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죠. 이러한 수술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인턴과 레지던트 의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우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수술 전에 신장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혈액형 뿐 아니라 조직 적합성을 검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장을 이식받아도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고 나서 소변이 제대로 나오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환자 옆에서 뜨눈으로 밤을 새워야 합니다. 또 하루에 여러 가지 나가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의 결과를 다 챙겨서 병실 앞에 적어두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인턴의 하루 일과는 새벽 4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또다시 새벽 2시에서 3시경입니다. 즉, 하루에 겨우 2, 3시간 남짓 잠을 잡니다. 그뿐 아니라 밥 먹기도 힘듭니다. 잠깐이라도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려 하면 허리춤에 삐삐가 휘지 않고 울려댑니다. 그 당시에는 휴대전화가 없었고 삐삐가 있었죠. 삐삐를 받으면 바로 달려가서 전화를 하고 다시 식탁에 앉으면 또 울립니다. 결국 먹던 밥을 뒤로 하고 병실로 뛰어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매일 벌어집니다. 정말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입니다.
그 시절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요즘도 가끔 인턴 시절 꿈을 꾸곤 합니다. 이 신장 이식 수술, 정말 큰 수술을 받은 그 선배의 소식에 과거에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내가 참 좋아했던 선배였는데 그 힘든 수술을 받으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몇 달이 지나서 오랜만에 그 선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선배의 표정은 밝았지만 많이 야인 모습에서 과거의 후덕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감사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선배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술을 받고 나서 새로운 삶을 찾았어. 내가 내 몸속에 있는 신장으로 소변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단다. 나도 의사지만 나에게 새로운 삶을 만나게 해준 그 의료진에게 감사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히 제가 어깨가 좀 으쓱해졌습니다. 악몽과도 같았던 신장이식 파트시 인턴 시절에 겪었던 나의 시련이 다른 사람이 새로운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배가 마지막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동아나, 요즘은 신장이식 수술이 아주 좋아져서 혈액형이 달라도 아무나 신장을 줄 수가 있어. 알고 있지? 그런데 내가 남자 병실에서 수술 받은 남자들끼리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거든? 누구한테 신장을 받았냐고. 그런데 신장을 준 사람이 대부분 누구인지 아니? 저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뭐 부모나 형제가 아닐까요? 그러자 선배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신장을 받는 경우는 거의 100% 와이프가 주더라고. 나도 우리 집사람한테 신장을 받았어. 저는 뜻밖의 대답에 좀 놀랐습니다. 실제로 부인은 부모와 형제와 다르게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이지만 신장이식 수술 병실에서 보면 남자 환자들은 부인에게 신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선배는 놀라는 나를 보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동아나, 사실 우리 집사람이 내가 많이 아파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고생한 아내가 또 이렇게 나한테 신장도 주었단다. 난 이제 평생을 우리 집사람한테 정말 잘하면서 살 건데 너도 너희 집사람한테 잘해줘라. 저는 이 말을 듣고 순간 마음속에 뭉클한 감정이 휘둘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저를 바라보는 그 선배의 눈가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책에서 보았던 글이 떠오릅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이 여러 경우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감사 또는 사랑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즉, 이타심이 발휘될 때 우리의 뇌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타심이라고 하면 매우 거창하게 생각해서 기부를 해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너무 좋지만 더 쉽고 단순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챙기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표현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행복하다. 이런 말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 또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먼저 사랑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내가 먼저 행복해지는 그러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또 아래 설명란에 내용 참고하셔서 이동한 TV 소통 밴드, 건행본 밴드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행하세요. 감사합니다.